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드세요? 아르기닌. 건강 체인 라이라. 안녕하세요. 나이키가 짱이죠. 그리고 어딨어? 스티즈. 그만. 형들도 지금 가늘고 길게 뭐 군산의 기대주 뭐 그 말밖에 안. 이제는 좀 굵고 길게 가야지 않을까요? 저 그래도 칭찬 받으면 누구나 그렇듯 기분은 다 좋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자 생각만 하고. 좀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선수들 다 준비 많이 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시즌 때까지 또 잘 맞추고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월 28일 날 또 저희 홈에서 경기가 있으니까 또 많이 찾아와 주시면서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면은 저희도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컨디션 뭐 늘 좋습니다.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익스 선수가 큰 부상을 당해서 나머지 남아있는 선수들로 좀 똘똘 뭉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성이가 조용히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마디도 안 걸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얼마나 서로 배려가 넘쳐가지고 그러는데 뭐 방에서 뭐 딱히 할 말이 형님도 드라마 보시고 저도 할 거 하고 약간 서로 처음 쓰다 보니까 이게 얘가 뭘 어떻게 좀 해줘야 될지 좀 저도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좀 시원하게 자는 편인데 우성이가 추울까봐 제가 좀 에어컨을 원래 좀 26도라도 틀고 자야 되는 약간 그런 몸인데 우성이가 감기 걸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틀 동안 참고 잤는데 마지막 밤에 좀 너무 힘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에어컨 좀 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더웠다고. 그러니까 서로 배려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오늘 좀 편안하게 다 들어갔습니다. 네, 그냥 멀리서 그냥 이렇게 경례만 좀 했습니다. 네. 뭐 현우랑 동현이는 가기 전에 많이 인사해서 봤고요. 나켜라 어서 돌아오려. 감사합니다. 약간 저희 집 비전실세랄까? 그럼 헛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이거 들으시면 안 돼요. 까봉 실세예요? 아니. 형 위험해요. 아니 일부러 쓴 게 아니야. 야 너 여기 에스코트. 무슨 군산에 기대주 때문에 힘드네. 바로 저한테 그거 얘기하시던데요. 기대주 뭐라고 하시길래. 그만. 긴팔 입으셨네요. 오늘 쉬고 들렸어요. 없어가지고 도저히 네. 오늘 긴팔입니다. 덥네요. 저희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저번 경기에서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경기에서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부상 선수도 좀 아쉽게 나오고 있는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부상 당하지 않도록 선수들이 좀 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편이 잘 지내고 있지. 그 간식 먹고 싶을 때만 카톡하고 평상시에 카톡도 안 하도록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운동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와라. 너희들이 같이 도와가면서 해야 돼. 네. 만약에 득점에서는 밀려도 그런 화이팅이나 우리 팀워크 같은 데에서는 절대 떨어지면 안 돼. 네. 이해가 되지? 네. 코트에 들어간 사람마다
1층을 뛰든 10층을 뛰든 거기서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뭘 해야 될지를 알고 하자고. 알았지? 네. 마지막 슛찬스 날 때는 다들 자신 있게 쏴. 무슨 말인지 주저주저 하지 말고. 그렇지만 슛 쐈을 때 누군가는 무조건 리바운드 무조건 참가하고. 알았지? 네. 오늘 어려운 경기를 하겠지만 끝까지 초반부터 끝까지 하자고. 알았지? 네. 자, 그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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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